저는 환자분들 진료를 볼 때 종종 피부가 좋다, 깐달걀 같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평소에도 큰 트러블은 없었지만 피부가 좋다는 얘기는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피부 트래블러 홍은선입니다. 환자분들이 제 루틴이나 비법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제 깐달걀 피부 루틴 공개합니다. 일단 깐달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피부가 밝고 촉촉하고 매끈하고 탱탱한 느낌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제 루틴은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부톤을 밝게. 저는 사실 얼굴색 자체가 하얀 편은 아닌데요. 파운데이션 색상으로 한 22호에서 23호 정도로 약간 어두운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피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톤이 뭔가 균일하고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피부톤을 밝게 하기 위해서 매일 글루타치온과 그리고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한창 유행했던 배국주사의 성분이기도 한데요.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서 얼굴이 밝아지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논문에서는 500mg 글루타치온을 4주간 매일 복용했더니 멜라닌 색소 수치가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500mg 하나씩 복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 아이에어브에서 직구한 코드에이지의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이고요. 가격은 현재 7만원 정도, 그리고 두 달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방지, 예방, 회복하는 효과가 있고 미백 효과도 있으며 콜라겐 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밝은 피부나 깐달걀 피부를 위한 필수템입니다. 저는 하루에 3000mg을 복용하고 있고요. 고려온단 메가도스 C 3000mg을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으로는 예전에 노 원장님이 알려주셨던 피부 미백을 위한 ABC 스킨케어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A에 해당하는 비타민 A 제제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B에 해당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B3는 멜라닌 색소의 이동을 막아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고 재생 항노화 기능도 있는 팔방 미인입니다. 저는 주로 세안 후 밤 루틴 제품으로 발라주고 있고요. 디 오디너리의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비타민C 앰플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고요. L-라스코빅 액시드 함량이 20% 이상이면 충분히 화이트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스킨스티컬즈의 C 페룰릭을 좋아하긴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관계로 현재는 닥터 디퍼런트의 CEQ 세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 앰플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초기에 좀 따갑고 자극이 올라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아침 기초 화장의 끝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화장을 잘 하지는 않아서 화장을 안 하는 날에는 ASF 피지컬 톤업 선블럭이라고 해서, 얘는 무기자차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톤업 효과가 백탁 현상 때문에 있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는 날에는 이거를 발라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장을 해야 되는 날에는 확실히 좀 발림성이 좋은 애가 쓰기가 좋아서, 얘는 혼합자차예요. 유기자차랑 무기자차가 섞여 있어서 백탁은 덜하고 조금 더 발림성이 좋기 때문에 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제품들은 광고와 협찬을 하나도 받지 않은 순수한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두 번째, 피부를 촉촉하게.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를 보고 깐달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피부를 촉촉하고 보습을 잘해주기 위해서 저는 하루 1.5L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근데 정수기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시기가 번거로워서 그 미국 MZ들한테 사태했던 스탠리 요거를 하루 두 번 마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습제는 여러 종류를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제품을 자주 덧발라주시는 방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제로이드 MD 제품 또는 아토베리어 MD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유분감이 적은 로션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건조함이 심해져서 크림 위주로 바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를 매끈하게. 매끈한 피부란 피부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각질과 피지는 적고 모공이 작은 게 특징인데요. 꾸준히 바르기만 해도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연고, 바로 요 아크리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아크리프는 각질, 피지, 잔주름, 모공, 색소의 효과가 있는 어마어마한 연고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밤마다 새끼손톱 절반만큼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크릴프 연고가 익숙해져서 거의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고 풀매를 해야 한다면 전날 밤에 꼭 잊지 않고 발라줍니다. 네 번째, 피부를 탱탱하게. 탱탱한 피부의 핵심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속 깊이 진피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스킨 부스터나 고주파 장비들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방법은 바늘 고주파로 구멍을 뚫어준 뒤 스킨 부스터를 발라서 침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직접 주입하는 것에 비해 효과는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인젝터를 이용해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고주파로 인한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은 없고 단순히 약물만 들어가고 또 중간중간 약물이 피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늘 고주파, 스킨 부스터, 인젝터의 모든 장점을 모아서 만든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더블 타이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더블 타이트는 두 종류의 길이가 다른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얕은 진피, 즉 유두 진피와 깊은 진피, 즉 망상 진피에 동시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 섬유의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요새는 노화와 관련해서 유두 진피의 섬유 모세포와 콜라겐 재생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나와 있는 장비 중 유일하게 유두 진피를 타겟하여 재생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두 번째, 깊은 진피를 자극하는 긴 바늘의 끝에 구멍이 달려 있어서 깊은 진피인 망상 진피의 스킨 부스터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스킨 부스터를 VVIP라는 초음파 핸드피스를 이용해 다시 한번 피부에 주입시켜줍니다. 그럼 이런 더블 타이트 효과는 어떨까요? 얕은 진피와 깊은 진피 모두에서 콜라겐 생성과 함께 진피 재생이 일어나면서 탄력, 잔주름, 모공홍조, 기미까지 좋아질 수 있고요. 당연히 피부 보습까지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깐달걀 맞춤 장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화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화장이 매우 매우 잘 먹고요. 화장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얼굴에 광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 얼굴에 뭐 받은 거야?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스킨 부스터와 궁합이 제일 좋을까요? 사실 주입 가능한 모든 스킨 부스터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주베륵과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베륵으로 인한 콜라겐 생성 효과는 극대화하고 히알루론산으로 피부 보습과 재생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외에 더블 타이트의 장점은 바로 통증과 다운타임이 적다는 것인데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없진 않지만 기존의 손주사로 찌르는 방식보다는 훨씬 통증이 줄어들어서 마취연고 30분 정도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타임은 저는 일주일 정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붉고 좀 부어있는 엠보싱이 하루 정도 가고요. 2일차부터는 엠보싱은 없지만 내 피부를 만졌을 때 약간 오돌토돌한 것이 한 일주일 정도는 갑니다. 이때 오돌토돌함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만졌을 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스킨 부스터에 비해 다운타임은 매우 적은 편이죠. 이런 더블 타이트는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깐달걀 피부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행사가 있으시다면 행사 한 2주 전에 받으시면 중요한 행사날 얼굴이 정말 정말 예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은 분들. 세 번째로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홍조가 심한 분들. 네 번째로는 기미가 심한 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목주름이 심한 분들에게도 특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셀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2피스 정도를 보통 진행하게 되는데 할수록 조금 더 아프긴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뭐 피가 난다거나 멍이 든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가족사진 촬영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더블 타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눈부심. 근데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더 심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더블 타이트를 셀프로 거의 매달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큰 트러블은 없었지만 피부가 좋다는 얘기는 더블 타이트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데일리 루틴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 깐달걀 피부의 핵심 비법은 사실 더블 타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제 깐달걀 루틴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데일리 루틴, 글루타치온 영양제 하루 500mg과 비타민C 메가도수 하루 3000mg, 그리고 물 하루 1.5L 이상 마시기. 아침에는 세안후 비타민C 앰플과 로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요. 밤에는 세안하고 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그리고 로션에 아크리프 섞어 바르기. 그리고 보습제는 한 종류를 덧발라주기. 여름에는 로션, 겨울에는 크림을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먼슬리 루틴으로 한 달에 한 번 꼭 더블 타이트 하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